한강 종합개발 사업이 준공된 지 첫 돌을 맞아 한강이 다시 태어난 것을 경축하는 제1회 한강의 날 축제가 한강변 9개 시민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날 축제에는 세계적인 스카이다이빙 선수가 시범을 보여 박수를 받았는데 그는 88 서울올림픽 때도 중계 카메라를 잡고 고공 낙하해 중계 방송을 도우게 됩니다.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는 한강.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도 이용자가 잘 가꿔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물이 맑아지는 것과 함께 우리들의 시민의식도 높아져서 깨끗한 한강, 넓은 휴식 공간에서 강변 문화를 형성하도록 했으면 합니다.